어제 3월 7일 보름달이 뜬날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남남동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47.6km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일본 강진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보름달과 초승달을 전후해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했으므로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월 5일에 일본 큐슈 가고시마 남쪽에 있는 스와노세지마의 이 분화경계 레벨이 높아졌고,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역시 이 큐슈의 사쿠라지마의 쇼와하구에서 분화가 발생해서 분연이 2,700m까지 올라갔으며, 큰 돌이 무려 800m 날아갔다고 합니다. 일본 큐슈 사쿠라지마의 쇼와하구는 2월 8일에 5년 만에 분화를 하였고, 또한 한달 뒤인 이틀 전 3월 6일에 분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레코드를 보면 쇼와하구 분화 이후에 일본에 강진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남태평양 파피아뉴기니 이 캐비앙 남남서쪽 72km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3월 1일에도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 라인의 지진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2월 16일 필리핀 레가스핀 남쪽 9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하루 뒤에는 인도네시아의 암본 남동쪽 539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지난달 2월 25일에는 어제 3월 7일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이 동남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2월 26일에는 이 파피아뉴기니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칸드리안 동북동쪽 29km 지역에서 규모 6.2의 강진, 3월 1일에도 이번에도 파피아뉴기니에서 킴베 북서쪽 108km 해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3월 3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6.5, 그리고 3월 4일에는 뉴질랜드 캐러멜 제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어제 3월 7일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 북동쪽 70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된 강진이 바누아투를 거쳐서 파피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던 히스토리를 보면은 50% 이상입니다. 따라서 어제 보름달을 전후로 해서 초승달 전까지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최소 50%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일본의 하치조지마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즈오시마 그리고 시즈오카현에 있는 슈가만에서 다시 니지마 코조시마로 잠시 뒤로 움직인 이 지진이 이 도쿄로 가고 있는 이 지진 루트와 또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이 지진 루트 그리고 세 번째 지진 루트인 이 지바현에서 최근 이바라키현 그리고 다시 니가타현에서 큐슈에서 다시 오키나와를 강타한 후에 남북의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전 3월 8일에는 오늘 이바라키현 남부를 다시 강타하는 등이세 가지 지진 루트가 현재 일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 중인 지진 중에서 어제 3월 7일 주부 지역에서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규모 3.3 진원의 깊이 10km는 이 현재 최근 일본에서 발생 중인 세 개의 이 지진 루트 중에서 과연 이 주부 지역 아이치현의 지진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하치조지마의 루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다면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루트도 염려가 되지만 이즈반도에서의 이 지진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치조지마의 지진이 이즈오시마를 거쳐서 이 수가만을 거쳐 시즈오카현에서 주부 지역인 이 아이치현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